여러분, 성경에는 하늘에 책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참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곤란한 그런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하늘에 책이 필요할까?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천사들은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책이 필요하겠습니까? 책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죠.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요 대목을 마무리하면서, 요 대목을 끝마치면서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냐면, 그때에, 여기 그때에라고 하는 그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 다니엘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제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에는 이야기들이 있고 예언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있는 이야기들은 1절부터 6장까지, 1장부터 6장까지 있는 이야기들은, 물론 2장에도 예언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당하는 자기들의 경험을 거기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니엘에 있는 예언들, 7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나오는 예언들이 실제로 이 지구 역사상에서 성취되어 나갈 때 그 과정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핍박과 환난에 반응해 나가야 될지, 또 그런 이제 적혀져 있는 예언들이 성취되어 갈 때 어떤 생활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장부터 12장까지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경험을 거기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예언의 말씀과 이야기를 다 말씀해 두신 다음에 특별히 11장 맨 마지막에 있는 맨 마지막에 마지막 교회, 여자의 남은 교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여자의 남은 교회, 그 교회를 이제 완전히 박멸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산인 교회 가운데 장막 궁전을 설치하고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막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륙해서 나가기 위해서 싸울 때, 그 전쟁이 있을 때, 바로 그럴 때에, 그 말이죠.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단 말입니다. 그때 과거에 있어 본 적이 없는 환난이 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때라는 단어를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서 사실은 요한 다니엘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끝마치시면서 어떤 말씀으로 끝마치시냐면, 그때에 이런 환난이 올 때에 마지막에 짐승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 마지막 남은 무리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과거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런 엄청난 환난이 올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책과 우리는 굉장히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 책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왜 하늘에 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권한을 가지시는 겁니다. 이건 참 우스운 얘기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권한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무슨 권한을 갖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많은. 그러나 지금은 선악간의 대쟁투가 있고 마귀와 접전 중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룰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고 마귀를 그냥 맡기만 하시면 마귀가 처음부터 고소한 그 불만과 그 고소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귀가 자기의 악함을 완전히 드러내고 죄와 반역의 역사가 정말 어떠한 결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려서 완전히 펼쳐지도록 보이시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그게 다 펼쳐 보이시는데, 그러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실 때는 어떻게? 그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성품을 가질 때만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계속 범죄하고 주의 계명을 어기는데도
막론하고 주님께서 계속 보호해 주시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주님의 계획에 맞지 않습니다. 구속의 계획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대쟁투의 이 룰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무조건 마귀를 그냥 없애버리고 다 데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다 구원해버리시지 무엇 때문에 심판을 하시며 무엇 때문에 기다리시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계속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활에 내서 영원히 구원하실 권리를 얻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남들의 승인을 얻으실 필요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정부는 공의롭고 은혜로운 그런 사랑의 정부이기 때문에 심지어 마귀도 할 말이 없이 입을 다 이렇게 집하게 입을 다 자꾸를 다 이제 닫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전부 다 펼쳐서 보여서 또한 하늘의 천사도 동의하고 인간들도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기를 그때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일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늘의 기록 책들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부터 27절에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여러분 하늘에 들어갈 사람들은 자기의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져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 권세를 간다. 파워를 간다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승리하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구원받아서 하늘에 들어갈 때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의 존귀로 구원받은 사람의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귀스러운 품성을 가지고 하늘 왕가의 한 귀속된 한 일원으로서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될 때 여기 말씀하기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책들이 있어요. 그 책 가운데 하나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선 아무도 하늘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격을 얻은 자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받은 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의 도마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기록 책들이 그냥 책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책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책들과 우리의 구원 관계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책들이 두루마리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아서 하는 두루마리.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 그때의 이 책들은 뭐 그때 모르겠습니다. 파피루스가 그때 정말 뭐 얇은 종이들이 그때 뭐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그때는 parchment. 양 가죽이나 염소 가죽 아니면 소 가죽으로 만든 얇게 이렇게 만든 그런 가죽 위에 쓴 그런 두루마리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쇄 기술이 발명된 이후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책들 이렇게 바인드된 이렇게 이런 책들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현대인들의 책은 조그만 컴퓨터 칩입니다. 요새 말이죠. 어떤 사람, 제가 이 비행기 여행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야, 참, 여러분 참 놀라겠어요. 요즘에 말이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옛날에는 이 셀폰, 핸드폰과 그 다음에 이 컴퓨터가 없이 어떻게 일을 했을까, 옛날에. 요즘에 그게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 말이죠. 그저 뭐 공항에서나 비행기 안에서나 그저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나 그저 뭐 무슨 조금 높은 점이 사람들 지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걸어가면서 그 비행기표를 끊으면서 받으면서 시큐리티 라인을 통과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아마 옛날 사람들이 지금 부활해서 본다면 다 미쳤다 그럴 거예요. 아마 지나가면서 걸어가면서 다 무슨 뭐 떠들고 다니니까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참 웃을 거예요 아마. 옛날 죽은 사람들이나 지금 세대를 보면은 저도 보면 어떨 때
어떤 사람이 막 떠들어서 이상한 사람도 나 있다 보면 전화로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비행기에서 지금 거기 있는 그 저 비행기에 있는 기장이 자 이제부터 좀 전화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할 때까지 큰 떠들어요. 그것도 이젠 큰 소리로 Oh yes, yes, that's right. Congratulations. 큰 소리로 비행기에서 다 들리게 큰 소리로 왜 자기 도취되어 있으니까 지금 저 사람과 지금 대화해서 그 뭔가 지금 얻어내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런 시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닐 때 요즘엔 이 조그만 이런 한 뭐 2기가바이트나 뭐 4기가바이트는 뭐 그런 조그만 이런 거죠. 이제 드라이브죠. 조그만 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고속에 여러분 300, 400페이지 되는 그런 책들이 수십 권이 들어있어요. 요만한데.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딱 뜨자마자 그걸 딱 펴가지고 그걸 딱 집어넣으면 수십 권의 책이 그냥 컴퓨터에 쫙 펴져요. 우리 이런 시대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의 책들은 컴퓨터 칩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러한데 하늘에 얼마나 엄청난 기록 시스템이 있겠어요.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일거수 일투족과 우리의 생각과 동기를 다 재는 엄청난 기록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그런 백업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심판할 때 이 사람이 이러했다. 그 동기는 이러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기록하는 천사들이 무슨 뭐 두루마리 책 가지고 이게 아니라 기가 막힌 그것도 이 DVD도 아니죠. 비디오도 아니죠. 그 이상이죠. 이상이죠. 엄청난 모습으로 그 바로 그 예?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언제 어떻게 했는지 무슨 동기에서 무슨 계획에서 정확하게 그냥 그 앞에 이 우주가 보고 천사가 보는 앞에 이 공중에 그냥 큰 스크린이 그냥 비쳐질 거예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고 마귀도 부인할 수 없고 천사들도 감히 의의를 일으킬 수 없는 엄청난 기록들이 우주에 비쳐질 겁니다. 그때 우리 모습이 얼마나 초라할까요? 우리 인간들도 수십 권의 책들이 요만한 칩 속에 들어있는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어 오고 살아온 수백억의 그 6천년 동안 살아온 그 인류의 모든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하늘 책들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하늘 기록 시스템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 사실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 했어요. 우린 믿음으로 구원 받지만 우리의 행함으로 심판받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에는 그 말씀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우리가 앞에 설 때 우리의 행동 반경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의 동기를 살피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을 위해서 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린 타락한 인류이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의도적이 아니더라도 어떤 때는 우리가 말에 실수도 있고 우리의 행동에 실수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람은 여기서 나왔고 이 사람은 저기서 왔고 이 사람은 애굽에서 왔고 이 사람은 저기 바벨론에서 왔다 또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의 소유자야 하는 우리의 태어난 우리의 모든 본성들을 주님께서 감안하시고 우리 마음속의 동기와 생각들을 관찰하시면서 심판해 주시는 주님께 찬송을 드립시다. 얼마나 감사하신 주님이십니까? 주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할 게 없어요. 우린 말이죠. 어떤 때 실수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저 전화 어떤 때 문제가 생기면 전화에 불이 나죠. 나 그런 뜻이 아니었어. 난 그게 아니야. 난 이런 뜻이었다고.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니어서 설명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설명이 필요 없고 변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읽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읽으세요. 마귀는 어떻게 아는가 하면 그의 경험을 통해서 딱 한번 우리 표정 하나만 보면 다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그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강요해서 범죄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책들이 펴놓여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종에 기록하고 또한 그 기록을 보존하는 어떤 형태의 책들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말이죠. 모세가 제일 처음에
책에 대해서 하늘에 책이 있다는 사실을 제일 처음 모세가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을 가서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좀 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백성을 죽이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한 그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이 32절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안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늘에 책이 있는 것을 모세가 말했어요. 모세는 자기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시여, 이 모세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위협을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한번 기회 안 주시면 저 지옥 갑니다. 하나님께 지금 협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좋은 협박이죠. 하나님, 이 사람들 용서하시고 이 백성이 불쌍한 백성들 한번 용서해서 한 번만 좀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 만약 안 하시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서 나를 하늘에 데려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중보의 기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그런 얘기하면서 하늘에 책이 있다는 것을 제일 먼저 확인해서 설명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무슨 책인지는 설명을 안 했어요, 여기서. 그러나 이 책은 생명책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말씀하기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받는 자들이 적혀야 할 곳은 생명책인데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리면 멸망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69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그래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면 멸망이고 생명책에 있으면 구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말한 그 책은 생명책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말씀하기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의 이름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이퀄 구원인 겁니다. 여기 보기를 뭐라 했습니까? 클레멘트와 또한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축복의 얘기 가운데 가장 큰 축복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한번 얘기할 때 집사님, 집사님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있습니다. 그것처럼 축복스러운 말이 없어요. 그렇죠? 이러면 안 그래요? 집사님 내년에 한 200만 물쯤 벌 겁니다. 저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거 소용이 없어요. 200만 물 벌고도 멸망 나갈 수 있으니까. 집사님 내년도에 75만 물짜리 큰 저택을 아마 구입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포춘 쿠키 있죠? 중국 음식점에 가서 먹을 때마다 이렇게 탁 펴서 그거 다 우스운 얘기지만 다 우리 하면 입에서 읽잖아요. 포춘 쿠키점은 그 호기심에서 다 꺾어가지고 다 빼서 읽어 서로 이건 나도 못해. 이게 다 컴퓨터에서 만들어낸 전부 다 우스운 얘기들이지만 그러나 그게 기분이 좋아요. 또 대부분 또 어떤 데 맞는 거 이거 나한테 맞는 얘기다. 왜 그래요? 대부분 일반적인 얘기를 쫙 써놨으니까. 여러분 그런 포춘 쿠키 같은 얘기 말고 정말 정말 우리가 남들이 와서 당신의 이름이 지금 하늘 생명책에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준다면 세상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 큰 보배가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품성을 보면서 그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우린 그런 말을 못할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게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앞으로 우리는 늦음이 성령의 능력 안에 살면서 우리 아이의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겠죠. 성령의 분별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생명책 이외에 성경에 보면 책들이 펴놓았다고 해서 책들이. 그러므로 이 생명책 이외에 또 다른 책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라기 3장 16절에 말씀하기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생명책 말고도 기념책이란 그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책들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또 하나는 기념책이 있어요. 기념책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행한 귀한 말들, 남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 준 말들, 친절한 행위들, 하나님을 높인 행위와 말들, 진리를 전하고 전도한 말들, 이런 것들이 하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 기념책은 주님께서 그것을 보존하셔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때 주님께서 그것을 이 재료로 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상이 있죠. 졸업할 때 개근상, 그렇죠? 우등상, 뭐 봉사상, 그렇죠? 뭐 상들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도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에서 말하는 그 참 새빨간 엉터리 같은 가르침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예? 부끄러운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 뭐 그거는 거짓말이죠. 이제 구원받을 때 엉터리를 사는 사람들은 그저 구원은 받는데 겨우 들어가서 하늘에 가서 상급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이래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일단은 구원 받으니까 참 별 세계 망측한 가르침을 다 만들어놔요. 또 영광스러운 구원은 잘 믿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상급을 받는 구원, 그게 영광스러운 구원이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근데 하늘의 상급은 뭐냐? 너 참 잘했다. 너는 100만 불, 넌 조금 덜 잘했다. 넌 75만 불, 3등은 50만 불, 4등은 무슨 뭐 30만 불, 그 다음에 뭐 5등은 전부 다 만 불씩 뭐 이랬죠. 뭐 복권 당첨하는 것처럼. 그거는 순전히 인간적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품부 받아서 우리가 다 개발한 우리의 품성의 질과 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증인으로 삼으세요. 가끔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어느 혹성을 방문하실 것입니다. 방문하시면서 그 혹성에는 모든 우주인들에게 또한 천사들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 오늘 나와 함께 여행 좀 할래? 한 우주 여행은 무슨 빛의 속도로 여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빛의 속도로 여행에 간다고 해도 그렇게 빨리 아무리 달려도 모래 알만한 그런 운석에 부딪히면 구멍이 이렇게 나버려요. 그렇게 빨리 달리면서 부딪히면 모래 알만한 것도 큰 구멍을 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상과학 소설에서 보는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는 무슨 막 빛의 속도로 그냥 막 달려가고 뭐 이런 것들 말이죠. 뭐 빛의 속도 안 되겠지만 굉장한 속도로 이렇게 우주 여행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현실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빨리 우주를 이곳저곳 여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생각의 속도죠. 그래서 오늘은 저기다 생각을 딱 하고 딱 바라보면 거기 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여행하지 어떻게 엄청난 우주를 어떻게 여행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은 너 나와 함께 어디 좀 같이 갈래? 우리를 초청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가면 또 예수께서 가시니까 하늘의 사령관이 가시는데 그곳에 있는 천사들이나 그곳에 있는 우주 거민들이 얼마나 대대적으로 환영하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데리고 온 저게 막내 아들 타락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 증인 몇 명을 데려왔다. 그 사람들 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발돋움하면서 우리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마라톤 경기에서 1등한 사람 월계관 쓴 사람이 지나간다면 그 사람 얼굴 한번 보고서 사진 한번 찍기 요새 디지털 요새 그 휴대폰으로 다 사진 찍잖아요. 요새 그거 한번 찍기 위해서 요새 말이죠. 한국에는 학생들은 말이죠. 중학생 고등학생들 말이죠. 누가 지나가면 그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어 하게 들고 사진 찍느라고 아마 그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발돋움하면서 우리 손을 붙잡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워할지 몰라요. 집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조금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한 증인을 불러왔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경우에서 어떻게 한 것을 좀 간증 좀 해주렴. 그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입을 떼서 하늘 방언으로 간증할 때
그때 우리가 받을 보상과 영광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금은 보화에 그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오죠. 열 문화 비유. 자기가 남긴 만큼 그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은 다섯 고을 다실 권세를 주고 열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열 고을 다실 권세를 주고 두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두 고을 다실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늘에 있는 상급에 대한 상징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텐데 어떤 상급인 줄 아십니까? 그 상급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키워온 우리 품성과 경험에 비추어서 우리가 가서 하늘에 있는 모든 혹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조언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주님의 법이 어떠한 것을 설명해주는 그런 책임들을 우리가 맡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에게도 예? 계급들이 있어요. 그것은 다스리는 억누르는 계급이 아니에요. 봉사하고 안내해주는 계급이요. 그런 계급들을 우리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시편 56장 8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나이까. 이것은 기념책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한 그 모든 것을 주님 기억하시고 잊지 말아주십시오. 어디에? 기념책에 기록해 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씀하기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하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물 너희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옷에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교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그러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기념책에 기록되고 하늘에 기념책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그저 관과하고 우습게 생각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 앞에 행한 모든 일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적은 정성을 바친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과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가 도말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에스겔서 18장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의인이 아무리 의로운 일을 행하다가도 자기 길에 돌이켜서 악을 행하고 떠나가서 타락하면 그의 과거에 행한 의가 기억되겠느냐? 기억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인들도 악하게 살다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의를 행하면 그의 죄가 다 기억되지 않고 그의 이 의가 기억된다고 에스겔 18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만 봐도 악인이 돌이키면 그 의의 행위의 기록도 삭제될 수 있고 또한 의인도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아버린 것이다 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바로 이 말씀을 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 무슨 책이 있어요? 죄의 책이 있습니다. 죄의 기록책. 우리의 선한 행위와 아름다운 행위를 주께서 기억하시지만 또한 우리의 죄도 주님께서 기록하세요. 왜? 그래야 심판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놓고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 이외에 책들이 있으니까 생명책 이외에 한 권 이상의 책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렇죠? 생명책 이외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죄의 책이에요. 이것은 둘째 부활 때 일어난 악인들을 심판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 책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위를 우리 알려주는 기록책인 죄의 기록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고 또 죄의 기록책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책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은 죄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죠. 기록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죄를 자세하게 우리가 주 앞에 고하고 우리가 회개하라고 왜 성경이 말씀하신 줄 아세요? 죄의 기록책이 있어요. 죄는 얼렁뚱땅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잘못됐으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죄를 고하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죄들에 대해서. 왜요? 죄의 기록은 반드시 하늘 기록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꼬장꼬장한 율법주의 같은 얘기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그러면 이 하늘의 책들과 마지막 시대의 상관관계가 뭘까요? 왜 우리가 마지막 시대 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해야 합니까? 왜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이것 마지막 시대 우리와 하늘의 책들과의 상관관계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다니엘서 먼저 7장을 먼저 보십시다.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을 말씀하기를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대 앞에 지금 있습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 들이 펴 놓였더라.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기록된 책들을 펴서 심판을 시작하는 시점이 하늘에 있을 것을 말씀했어요. 예언적으로. 그러므로 하늘에 심판을 시작해서 책을 펴는 시점이 있고 끝나는 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 심판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 2절 아까 읽었죠? 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갈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물은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책에 기록된 자만 곧 만나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옛날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은혜 시간이 세상에 전체적으로 끝나버려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옛날에는 그 사람이 죽을 때 은혜 시간이 끝나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빛과 진리를 계속 거절해 올 때 죽기 전에도 이미 은혜 시간이 끝난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소돔 고모라성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미 은혜 시간이 먼저 끝났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죽을 때 은혜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 우리는 지금 모름지게 주님의 은혜의 천사가 인을 치는 천사가 교회를 지나치고 어떤 나라를 지나치고 어떤 민족을 지나쳐요. 왜? 그 사람들에게 그 교회에게 그 민족들에게 어떤 그룹들에게 충분한 빛과
진리를 주었는데 그들이 거절하면 주님께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심판 때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시간이 지나가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은혜가 없어요. 지나가버리고 지나버리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심판 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확인해야 되냐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가.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되었나이까. 나의 이름 거기 적혀 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 있나이까. 참 그 찬송 정말 엄숙한 거죠? 우리가 아주 쉽게 부르지만 정말 엄숙한 거예요. 이 책들과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상관관계를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지금 있냐 말이에요. 언제 이게 지나가는지 모르니까. 나중에 이 세상 전체를 향해서 은혜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도 환난 동안 우리가 얼마 동안 살아야 돼요. 일곱 장이 퍼부어질 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천사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때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 자들만 보호받을 수 있고 미가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천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 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받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름이 하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걸 확인할 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앞으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 경배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이 세상의 은혜 시간이 끝나기 전에 이미 있을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일이 짐승의 환난과 핍박이 오면서 세상의 은혜 시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을 때 생명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에게 경배하지 않고 다른 모든 자들은 전부 다 짐승의 능력에 경배할 것이에요.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너희 죄의 없이함을 받으라. 이것은 도말이에요. 도말은 헬라말로 엑살레이포. 그런 뜻이에요. 엑살레이포는 씻어서 도말해서 없애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용서란 말을 쓰지 않고 여기는 엑살레이포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아예 그 기록 자체를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가 있고 도말이 있는데 심판이 지나가고 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서 완전히 도장맞고 인쳐지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죄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기록되지 않게 도말해서 씻어서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 일이 가능하고 그 일이 있어야 되는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마지막 시대는 그러한 때예요. 여러분 참고로 보면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말씀하기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 여기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하는 흐리지 않는다는 요 단어가 똑같이 또 엑살레포예요. 그것을 도만해서 없앤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 앞에 끝까지 신실하게 굴복해 살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울 수가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도록 확인하는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일을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대학생들의 채플에 거기에 있는 고등학교 아카데미 학생들이 와서 설교법을 배운 다음에 와서 이제 발표하는 그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사실 이제 그 대학에서 설교법을 배우는 학생들은 꼭 이 거기 있는 이제 선생들과 교직원들과 학생들 앞에서 그 설교하는 것을 발표하도록 하는 제도를 제가 이제 거의 만들었어요. 대학생들인데 이번엔 제가 가서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이제 그걸 또 본따 가지고 고등학생들도 그걸 하면서 와서 고등학생들이 이제 설교를 해요.
대학생들하고 친구들 나님 앞에서 이제 실습을 하는데 한 학생이 그쪽 이제 설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이름이 정말 하늘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할 텐데 또 우리의 죄가 어떻게 도말되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아, 참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내 마음에 좀 새로워졌습니다. 아,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내가 훨씬 더 지금 좀 심각하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고등학교 3학년 한 여학생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책이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것을 쉽게 생각해요. 아, 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니까 내 생명책엔 의인의 책인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나 한 가지 알 것은 온 우주 앞에 판결하시기 위해서 다른 기록책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두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정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협력하기만 하면 우리의 이름이 반드시 그 책에 기록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요. 우리가 진실되게 회개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할 때 볼 때 우리가 많은 죄를 과거에 지었더라도 아, 이제는 다 용서받았다. 죄 책들이 더 이상 우리를 고소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넣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늘 생명책 이름을 기록할 때 죄책이 소리를 지르면 안 돼요. 오, 안 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이 기록을 먼저 쥐고 파시고 지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오랫동안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성령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오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이날 다시 긍휼하게 바라보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이 확실하게 도말될 수 있도록 죄를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회개의 심령을 허락해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하는 것들에서 멀리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름이 하늘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 이외에 더 큰 상급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매일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이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서 관심 없게 하늘 생명책에 관심 없게 만들려 할 때 주여 저희를 그곳에서 건져 주셔서 저희를 하늘에 붙들어 메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우리가 마귀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